항상 이런 식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주가를 할때 이런 말이 있어요. 거래량의 바닥이 주가의 바닥이고, 거래량의 꼭지가 주가의 꼭지다라고 해요. 마지막 불꽃은 항상 화려하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시세를, 여기 이 시세가 한번 크게 나고 난 다음에 고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? 요거는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닫혀져 있는 자리거든요. 닫혀져 있는 자리로 형성됐고 그 밑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재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자리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반등시키면서 거래를 터져버렸죠. 터져버렸습니다. 그럼 이 거래는 왜 터졌을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왜 거래가 여기서 고가에서 왜 터졌어요, 이때? 그때 M&A 이슈로 터졌잖아요. 넥슨도 판다고, 넥슨을 내놓는다, 매물로 놨다는 뉴스로 거래량이 터졌단 얘기예요. 거래량이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유가 나왔죠.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,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다시 이렇게 강하게 붙였어야 되죠. 근데 주인이 없다는 거거든요. 주인이 없다 보니까 반등이 약하고 다시 한번더 빠져버리죠. 힘없이.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. 그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고. 그 다음에 주가가 주인이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투매가 나타나 버려요.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끊어내겠죠. 여기서. 왜냐면 거래가 터지잖아요. 여기서.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지금 가격을 조금 더 다져가는, 가격을 다져가는 위치예요. 이런 거는 회복되는 것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. 쉽게 갈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. 지금 월봉상에서도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요.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죠. 이런 거 다시 한번더 넥슨이 매물러 나오든지 또는 이 넥슨 GT가 뭔가가 바뀌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결국에 돌파가 안 되고 오히려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와버리니까 밑으로 퍼져버린 거지.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돌파가 나왔으면 거래량이 붙어 돌파가 나왔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붙더라도 이 반등도 그러면 강하게 나오거든요.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죠. 이런 건 반등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